나팔바지와 장발이 거리를 풍미하던 시절 이건 못지않게 인기를 누린 것 있으니 예쁘고 작은 말이란 뜻을 가진 포니 자동차. 85년 단종되기 전까지 거리에는 포니 택시가 최고였다는데 지금은 찾기 힘든 옛 풍경이 돼버렸다. 하지만 아직도 포니와 함께 거리를 달리는 한 남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 곽효무 씨. 포니뿐 아니라 뭐든지 한 번 맺은 인연은 오래 간직한다는데 포니 사랑으로 가득한 곽효무 씨의 알뜰한 일상을 만나보자.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는 곽효무 씨의 한약방. 그러나 간판도 옛날 그대로, 전화번호도 옛날 그대로. 손때 묻은 주판 역시 예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1976년인가 그렇게 써 있어요. 한 30년 되는가 보네요. 무려 30년 된 주판까지. 그러고 보니 사무실 안에 새 것이라곤 달력뿐. 다 낡아서 해진 소파는 15년, 박물관에 있을 법한 구식 텔레비전은 20년, 월남에서 돌아올 때 가져왔다는 선풍기도 30년이나 됐다. 이렇게 헌물건들 제대로 작동은 되는지. 웬만하면 새로 살 법도 한데. 집 생각기는 헌 것이죠. 뭐 내 눈에는 새 것으로 보여요 지금도. 내가 왜 버리고 줘서. 소인원보다 낯선데 이게. 그 새놈 살려면 돈 많이 줘야 하는데. 곽효무 씨 눈에는 항상 새것 같은 물건들. 그중에 제일은 바로 24살 먹은 포니 2. 1982년부터 24년 동안 햇수로는 25년을 곽효무 씨와 함께 달려온 포니. 낡은 핸들과 아날로그식 장치들, 지금 차와는 많이 다른 모습인데 세월에 비해 짧은 주행 거리가 믿기지 않는다. 82년 9월 1일 등록이에요. 이게 주행 거리는 나이에 비해서 얼마 안 되죠. 그리고 뭐 눈이나 이슬 같은 거 무슨 비 같은 거 안 맞추고 어디 나가서 이길 보다가도 비 오면 그냥 바로 들어와 버려요. 왜 비를 안 맞춰야 세차가 되니까 오래 보관할 수 있었는 게. 전국 각지에 약재를 구입하러 다니기 위해 마련한 포니. 생계를 위한 만큼 아끼고 또 아꼈다고. 아 지금 이렇게 그래도 지금 싱싱 잘 나가요. 그러니까 저 밖에 타고 나가면은 모학상 같은 데 타고 나오면 손님들이 우 달라붙어 갖고 어디서 수입원 차냐고 그러고 그래. 지금 여기 수입 차라고 있어갖고 그래. 그런 재미로 살아요 그냥. 약재를 사기 위해 드는 단골 손님들도 곽효무 씨의 물건만큼이나 오랜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 예, 사장님의 어떤 그 면모를 좀 알 것 같고 막 이렇게 오래 오래된 거 벌. 적어지 않으시고 계속 쓰시는 것이. 곽효무 씨가 알뜰살뜰 돌본 덕에 크고 으리으리한 차들 속에서도 24년 세월이 무색할 만큼 당당한 포니.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꼼꼼한 관리로 오랫동안 새 것처럼 탈 수 있었다. 요즘엔 부품 구하기가 어려워 더욱 아껴 탄다고 하는데 그 덕에 기름 넣는 일도 아주 가끔. 우리의 포니 오랜만에 배를 채우러 의기양양하게 주유소로 들어선다. 이거 휘발유차 맞죠? 휘발유차. 예. 예. 연차 보신 적 있으세요, 요 근래? 봤어요. 근데 휘발유차 맞냐? 근데 휘발유차 맞냐고 묻지 않았지요. 옛날 차 같지 않아요. 그래요? 네. 너무 관리를 잘하셨어요. 와. 내부도 되게 깨끗하십니다. 지금 25년. 이게요? 네. 아이고, 이게 국산차야 외제차야? 버니의 평범하지 않은 외모 때문에 아주머니 눈길 뗄 줄 모르는데. 어딜 가든 시선 집중. 기사님은 어떠세요? 네,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야, 지금도 저게 있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택시 네. 택시 때 많이 본 것 같은데 좀 신기하죠. 신기해. 일단 차체적으로 신기해요. 신기해. 고급스러워 보여요 요즘은. 본인 나이 24. 지금까지 관리가 잘 될 때도 오래된지라 그 상태가 궁금한데 척 하면 척, 어떤 차든 하늘에 척 알아본다는 정비업체 15년 경력의 사장님. 24년이나 된 차가 정말 괜찮을까? 오래됐는데도 점화 플러그 상태면
벨트 상태며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엔진 오일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잘 돼서 오일량도 적정 수준으로 있고 관리를 잘 해주고 한다면은 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5년 이상 타는 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5년 아니라 50년은 더 탈 수 있다는 곽효무 씨. 그에게 포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히 다정한 인생의 동반자다. 네, 그게 뭐냐. 그 차 요새 새로 뭐 그랜저 30? 그놈 새로 이렇게 빼줬던 게 이놈 저러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소리 말라고. 그랜저 30은 선생이 타야 하고 이건 내 차라고. 네, 그 돌려보낸 게 서운해 가지고 사진만 자꾸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진 찍어갖고 걸어 내려가시더라고. 못 입고 못 먹던 시절 생계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포니. 고생을 함께한 포니는 물론 작은 것 어느 하나 버리지 않는다는 곽효무 씨. 무엇이든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근검 절약하는 생활이 포니와 곽효무 씨가 한결같은 비결이라는데요. 우리 때야 음식 굶고 한 데서 잠자고 왜냐면 부모 복을 못하는 게 고생을 엄청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왔던 게 너 학교 어디 나왔냐고 딴 사람들 다 보고 물으면 난 세상대학교 인생학과 나왔다고 그래요.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다 찢어져서 이렇게 세서도 이거 하나 얼른 들여서 밖에다 쓰레기통 다 못 내버린다고 아까워서. 지금 부자세요? 부자지. 나 이 정도면 부자야. 옛날에. 진정한 부자는 큰 집에 새 차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꾸 오래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곽효무 씨. 곽효무 씨와 포니처럼 넓은 세상 속에서 서로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 쉽게 질리고 쉽게 버리고 무엇이든 새로운 것에 익숙한 현대인들. 곽효무 씨의 포니 사랑처럼 자꾸 오래된 인연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